보자기자기 보자기들 우와우 드디어 보석함이 100만 조회수 올랐어 우리 건주 정건주 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애썼어 넌 뭐야? 너 왜 왔어? 야 정건주 편에서 네가 나와가지고 100만 조회 나왔다고 지금 다들 난리야 내 주변에 그럼요 우리 자기자기 보자기들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자를 노린다? 저런 애들 조심해야 돼 조회수도 오르고 내 외모도 물이 오르고 내 대가리도 그냥 물이 올랐는데 그래서 와우! 피피엘이 왔어! 아이소이 포맨 올인원 진정 이게 올인원이에요 촥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촉촉해 모이스처 빛이 난다 어머 뭐 광 봐봐 이게 아이소이에서 만든 비건 남성 스킨케어 제품인데 유해 의심 성분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서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걱정하지 않고 써도 되고 그리고 특히나 남자들 뭐하지? 면도하잖아 민감한 피부에 너무 좋은 아이소이 이거 꼭 발라줘야 돼 잡티 세럼의 노하우를 몽땅 담은 잡티 올인원 건조한 사람은 보습 올인원 면도로 자극받았을 땐 수딩 진정 토너 색깔도 다 달라서 색깔로 기억할 수 있어 나는 이 중에서도 진정 올인원을 내가 써봤거든 끈적임이 없는 정말 산뜻한 로션 제형인데 흡수 진짜 빠르고 번들거림 없고 마무리감 너무 좋아 화이트헤드까지 개선해준다니까 과도한 유분과 피지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이 진정 올인원을 강력 추천해 다가오는 발렌타인의 연인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세일한데 아이소이 아이시테르 너 올영 좋아하잖아 올리브 영영영영 아이소이 더 레볼루션 광고 뺏기겠는데 아 전현한테 뺏기겠는데 올리브 영 야 이제 제 집에 보내 다 썼어 아이소이 for ma'am 아이소이 for ma'am 자 이제 드디어 내 마음을 적신 오늘의 보석 아우씨 내가 왜 이 꼬맹이를 그냥 지나쳤을까 너무 우회한 거야 갑자기 지금 아하 보석 중에 보석이 돼서 내 앞에 나타났어 내가 냅다 눌러서 팔로잉을 했는데 와 이거 뭐야 나의 파워라고 할까 이게 기사화되고 막 어디 돌고 돌고 난리가 난 거야 어쨌든 오늘의 보석 긴장되나요 너무 떨려 마이 베이비 방금마을 베이비 흥한 베이비 엄마 베이비 엄마 베이비 흥한 베이비 앉으세요 야, 네. 대단하다 우와 실물이 너무 잘생겼다 오졌다 너는 몇 살이야? 04년생 20살입니다 안녕하세요. 54살 홍석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난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네. 내가 봤을 때랑 너무 달라졌으니까. 너 이런 칭찬 어디 들어본 적 있어? 남자한테? 처음입니다. 처음이지? 네. 새로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의 얼굴이 나와. 송강! 송강! 이민호 내 눈에는 현빈이 보여 오 너무 전 진짜 감사하거든요 네. 진짜 아 제가 진짜 칭찬해 이게 너무 눈이 5점이래 코가 5점이래 어머 넌 진짜 보석 중에 이런 보석은 난 처음 봐 진행 좀 해요 진행 되겠니 지금? 그 전에 보여줬어야지 내가. 그 마이크 떨어졌어. 마이크 떨어졌어. 귀가 너무 빨개졌어. 너무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 잠깐 놀랬어. 괜찮을게. 귀가 너무 빨개졌어. 괜찮아 해치지 않아요. 아니야 난 해칠 테야. 자기 보자기들아 오늘 홍석천의 보석은.
아주 잘 자란 보석이야. 자,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봐, 일단. 자. 안녕하세요. 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15살에 해남에서 올라와가지고 프로듀스 X101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해남이라는 별명을 얻고 2020년에 데뷔한 고스트나인이라는 그룹의 아이돌로 귀여워. 데뷔해서 연기도 병행하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와! 내가 우리 진우 잘 큰 거 보고 아차 싶어서 얼른 보석함에 내가 넣었더니 그게 또 화제가 엄청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랐겠다. 좋았어요. 좋았어. 그 썰이 있더라고요. 홍석천 선배님한테 이제 인정을 받으면 대박난다. 그거... 내가 프로듀스 101을 받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 얘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 내가 요한이한테 미쳐가지고 계속 요한이 것만 쳐다보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막 노래도 잘 안 하고 부끄럼도 많고 완전 소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어. 귀여워. 근데 이게 크면서 약간 역변한 경우인데 우리 진우는 너무 완벽하게 바람직하게 지금 변화를 해준 거야. 너무 고맙다 진우야.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정변의 정석. 후하게 정석 아니죠? 정변의 정석이다. 보면서 내가 조금 반성했어. 청소년기의 얼굴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왜냐하면 보통 다 청소년기에는 발달기이기 때문에 볼에 살이 많을 수 있고 몸에 살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안경 쓰고 있으면 그 미모를 모르겠고 이런데 그것도 잘 뜯어보면 나중에 정변할 수가 있어가지고 보석 캐는 거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보석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비결이 뭡니까? 이게 유전자인 것 같아요. 아빠의 유전자가 조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잘생기셨구나. 조금 브래드 피트. 어머! 뭐가? 아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년생이세요. 아빠 성함이 뭐야? 이자 경처 환자예요. 네. 병환아. 아들 잘 컸다. 좋겄어. 보석함 좀 봤습니까? 보석함의 팬이에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유태호 선배님 편에. 네. 오. 아우 진행을 못 하겠네. 진행 좀 해요. 아차. 감정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1일 보석 보조 감정사로다가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네. 자 뉴게이 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드게이님. 네네. 네. 이씨. 제동기 선배님. 자. 어떡해. 얼굴 봐요. 어머 일단 피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이소이 한 달 달린 거 아니야? 그 목장에서 가짜네. 덴마크 1등급 우유 같은 거. 와우. 네. 얼굴에서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딘가요? 코요. 코가 그 대명 비발디 파크 상급자 코스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래? 목 졌다, 목 져. 목 졌어. 점이 있어. 어머, 이거 점이 아니야? 이거 절대 빼지 마. 이거 매력점이야. 이거요? 어머. 이 점 있잖아, 여기 봐봐. 이걸 저 빼려 했는데? 빼지 마! 이거로 좀 여러 여자를 홀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매력점인 것 같아요. 여자만? 남자도. 그렇지. 네. 그런데 여기도 있어? 어머. 드라큘라 점이라고. 물렸어! 그래서 되게 피부가 뽀얗구나. 창백한 거야. 진짜 근데 약간 그 일본 그 순정 만화에 나오는 뭔가 남주 그런 재질이야. 아이시테른. 야, 한국말 쓰라고. 사랑합니다. 그렇지. 어머, 네. 신발 사이즈가 한 7, 80돼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 운동화가 큰 거야. 80입니다. 너 왜 이렇게 발이 커? 발이 커서 키도 큰 것 같아. 아, 그래? 키가, 어머, 잠깐만, 일단 키가 너무 크셔. 나보다 큰 거 어머, 나보다 큰 거 보니까 180 키가? 180이 넘는 것 같아. 180이세요? 키가? 네. 또 맞춰버린 것이야? 좀 틀려야 재밌지. 알겠어. 왜 다 맞추고 지랄이야? 181. 이제 미모 평가는 됐고요. 네. 인간 체중계? 그렇죠. 오늘 그럼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선배님?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좋아요. 진짜 너무 해보고 싶어, 이거. 자, 가위바위보. 어떡하지?
그 약간 네. 제가 또 유교계이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좀 합체하는 느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혹시 저는 없는 식으로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위로? 네.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가벼워? 나 얘기 깨달았어요? 어 뭐야? 잠깐만. 원래 날개째 타신 것 같아. 왜 이렇게 가볍지? 한 60kg 타신 것 같은데? 60, 한 5kg 정도 될 것 같은 느낌? 나가 나야. 내 스타일로. 너무 가볍죠, 선배님? 6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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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3이에요. 우와! 야! 올드게이, 뉴게이가 짱이야. 올드게이가 짱이야. 인정, 인정. 우와. 들어가, 씨. 고맙습니다, 선배님. 내가 처음 진우를 기억하기로는 15살 때 해남 소년 막 이걸로 난리가 났었잖아. 네, 맞아요. 거기서 살아서 별명이 해남이가 된 거야? 네, 맞아요. 해남 자랑 좀 해봐. 해남 잘 몰라. 해남은 정말 따뜻한 곳이에요. 진우찡을 닮아서. 뭔가 산밖에 없고 바다가 보이고 대산 임술, 홍수지리. 그럼 부모님이 해남에서 무슨 일을 하죠? 농사하시죠? 네, 농사하세요. 배추 오? 농사하세요. 배추? 네. 그럼 진우한테 뭐 달려가서 좀 돕고 이랬나? 네, 그때 되게 정말 힘들어했었어요. 그 배추 심고 뽑고 하는 게 이게 체력이랑 정신력으로도 힘들어서 비닐하우스에서 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다, 집 가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그 가려면 가라. 엄마가? 거리가 아마 그때는 1시간 반 걸어가야 되는데 어머. 혼자 1시간 반 거리를 걸었어. 우와. 혼자 울면서 어떡해. 슬리퍼가 끊어질 정도로 막 걷다가 부모님 차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 창문 열고 응. 어이, 잘 가고 있어? 이 말만 하고 어머, 우리 브래드 피트가? 네. 어떡해, 냉정해. 역시, 역시 잘생긴 사람들은 쿨하다고. 아빠, 나 탈게 하고 탔어야지. 아, 타면 아깝잖아요, 1시간 반 동안 걸은 게. 고집 있어. 나 내가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걸어왔다. 욕심 있지. 그럼 해남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거야? 네, 맞아요. 와, 학교 다닐 때 진짜 대박 인기 많았겠다. 나중에 뒤늦게서야 알았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 부모님들 말로는 반 절반 이상이 널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고백한 애는 없었어? 배추 한 포기를 뭐 선물로 줬던가? 편지로 주고받았어요. 편지로. 네. 고백을 귀여워. 받았어? 아니면? 제가 했어요. 풋풋해.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혹시 밀렸나요? 안 밀렸죠. 아! 이름 생각나? 땡땡아 보고 있어? 해봐. 땡땡아. 그냥 땡땡이라고 해봐, 땡땡아. 이름 얘기해도 돼요? 난 삐쳐줄게. 꼭 해주셔야 돼요. 아.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때였지만 난 오로지 너였다. 와, 어떻게 이런 멘트를 해? 오, 박력 있어. 우리 진우의 이상형은? 부모님 말 잘 듣는 사람. 오! 본인은 부모님 말 잘 듣나요? 그때는 도망가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상형이 부모님 말 잘 듣는 사람. 아, 저도 정말 충남 청양에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고 말 잘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몰라! 아유, 우리 엄마 아빠 뭐 한번 쓰러졌다 일어나시겠지 그리고 그냥 에이! 하자 해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뭐 참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였는데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예. 마음씨 따뜻해. 어린애가 뭐 이렇게 성숙해. 마음이 아주 깊네. 이 어리고 연약한 이 보석이 그동안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두 번이나 경험을 쌓는데 나가고 느낀 게 정말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걸 느끼고 나서 마인드 자체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대충 살지 말자. 많이 성장했구나. 아이돌 생활하면서 힘든 거는 뭐예요? 이게 아이돌 활동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어도 배추 농사라고 계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래드! 자식 농사 너무 잘 졌어! 효자 아이돌이네. 현숙
이후로. 효녀 가수 현수, 효자 가수 이진우. 어때? 야, 요 프레임 아주 좋은데? 근데 우리 진우는 사실 아이돌 상도 있지만 배우 상이야. 얼굴이. 진짜 딱 그 순정 만화 남주 그런 재질이에요. 야, 얘 사극하면 대박 나겠는데? 한복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지? 예. 네. 사극 하나 하면 초대박 난다. 또 우리 진우가 민규의 뒤를 잇는다는데 이게 뭡니까? 크라임씬의 탐정 보조로 이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연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촬영을 제가 망쳐버렸습니다. 왜? 너무 떨려가지고 탐정님이 신문 요청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장동민 씨 탐정 요청 그냥 이 말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반말로 그냥 딱 끝내버린 거예요. 아, 너무 아쉬워요 그게. 근데 괜찮아 누나. 그냥 얼굴 자체로도 빛나는 것 같고 대사 안 해도 돼. 사랑스러운 우리 보석 진우의 매력을 뽐낼 시간이야. 선배 갑자기 장르가 바뀐 것 같아요. 인간극장 느낌으로. 인간극장. 내가 보석 감별사라면 우리 진우는 배추 감별사래. 아, 이거 진짜 해남 배추야? 네, 여기 땅끝에. 오! 배추가 이렇게 크다고? 실하다고? 야, 해남 배추는 좀 다르구나. 네, 완전 달라요. 와. 똘똘아! 아, 예, 예, 예. 너는! 아, 예, 예. 아, 제가 이런 배추를 처음 봐가지고. 아유, 정말. 저 서울게이잖아요. 서울게이라고? 예. 그럼 우리 시골게이야? 죄송합니다. 너 어디서 태어났어? 저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안양이면 경기게이지. 일단 해남배추 대박이다. 이렇게 봐서는 크게 뭔가 크게는 알 수 없고 반을 갈라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우리 칼이 네. 또 준비돼 있지. 손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우리 진우 다치면 안 되는데. 위험해. 자를 때 또 스냅이 중요하거든요. 터프하다, 터프하다. 터프해. 소갈이 아주 꽉 찼네. 이게 보면 이건 살짝 덜 싱싱해요. 어? 어딜 보고? 너무 늙었어요, 배추가. 아, 배추가 나 같은 거야? 늙었어요, 그냥. 아. 너무 꾸불꾸불해가지고 원래 진짜 싱싱한 거는 이렇게 쫙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쭉쭉 아. 뻗어나가야 되는데 배추나 사람이나 나이 들면 쭈글쭈글하구나. 이게 아이소이를 여기다 바르면 이게 일자로 펴지나 그러면? 그렇게 촉촉하게. 혈질 너무 잘하신다. 아, 근데 이것도 살짝 아쉬워요. 살짝. 네, 여기 너무 쭈글쭈글. 먹어봐야 돼. 안 씻고 먹어도 돼요? 뺐니? 안 뺐어. 해남 땅끝마을에서는 이렇게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오, 맛있어요. 근데. 야, 서울게이 먹어봐. 먹어볼까요? 출근해서 이렇게 먹는 거 배고프면 초식동물이란 느낌도 나고. 달죠? 신선하네요. 해남 배추는 다르다. 자, 오늘 우리 진우 어땠어요? 보석감 너무 팬인데 여기서 배추 자를지는 상상도 못했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해남에 배추 농사 짓고 있는 브래드와 인사해주세요,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엄청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사랑합니다. 나도 정말 이런 아들 하나 꼭 낳고 싶었는데. 제가 아들 같은 동생 할게요. 마음씨 진짜 따뜻해. 아,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용돈 많이 줘야지. 자, 우리가 해주기와 당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하기 할 거야. 네. 괜찮죠? 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의자왕. 둘이가 어떻게 하더라? 너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인가? 이렇게? 잠깐만. 우리는 늘 가운데 탔기 때문에. 타보기만 해도 그래. 야, 원래 이쁜 애들은 이거 탄단 말이야. 너 버틸 수 있어? 모르겠어요. 선배님 힘 많이 주셔야 돼요. 언니가 버텨볼게. 될까, 이게? 자. 하나, 셋. 아. 아, 아파. 인사해.
오늘 너무 감사했고 많은 시청과 관심 빨리 빨리 짧게 짧게 여러분 이대로 해남 땅끝마을 배추마을까지 출발! Let's go! 아! 이거 혹시 배추 버리실 건가요? 배추 아까우니까 제가 가져갈게요.